자, 그랬더니 그 피오나 공주가 대단히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공주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보통 공주들은 백설 공주, 스노우 화이트, 더 스노우 화이트, 더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공주 되죠? 왕비도 되고. 또 누구 있지? 뭐 알라딘에 나오는 그 시크먼 공주 누구야? 이름. 아, 그 누구지? 알라딘의 자스민. 아, 자스민도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공주가 한 7명인가 이래 세계적으로. 그 공주들의 특징은 뭐다? 다 그냥 이뻐서 뽀뽀 받고 잘 풀리는 케이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아까 신데렐라 어디 갔어? 신데렐라 여기 어디? 그렇죠. 신데렐라 스토리. 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오나 공주는 자신이 그런 공주가 외모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걔는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거야. 부모를 군대 보낼 수 없으니까 전쟁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일당백 남자의 역할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를 구하고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모습. 그냥 설거지도 못하는 공주가 아닌 맨날 그 화초처럼 자란 공주가 아닌 뭐 그런 이미지를 사실 그린 건데 우린 그런 생각까지 안 하고 보죠. 그러니까 몰라 보고도. 자, 그래서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거다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 게 리모컨 어디 갔어? 네, 들고 갔다가 저기다가 놨나? 아무튼 찾아야지 뭐. Movie terms. 자, 영화 Character, 영화. Actor. Chemistry. Dialogue driven. Ensemble cast. Far-fetched. Femme fatale. Flashback. Girl next door type. Macho. Plot twist. Predictable. 자, 뭐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자, 천천히 익히면서 자꾸. 자, 이거 외우려면 어떻게 외운다?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또 까먹어라 하고, 또 한번 읽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만 보면은 나중에 안 까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자, 그러다 보면은 잘 적에 막 잠꼬대를 합니다. 잠꼬대를 할 적에 막 ensemble cast. 얘가 뭐라는 거야 하고 엄마가 자라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할 적에는 그렇게 돼. Character act. 이건 무비 용어고 character actor. 뭐예요? 영화배우. Actor는 배우인데 character니까 이제 등장인물 이런 말이에요. Character actor 하면은 등장인물인 배우. Chemistry? 한 배웠어요. I had a chemistry on her, with him, with her, with him. 아, 그게 chemistry.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네, 딱 그러는 거.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적에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사랑 호르몬이 나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chemistry가 원래는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화학이라는 말인데 이제 사랑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Dialogue driven. Dialogue driven. 뭐 대사대로 뭐 간다. 원래 대사인 그대로 가는 거다. 뭐 대사대로 진행되다 이런 말. Ensemble cast. Ensemble이 뭐냐면 불어로 Ensemble이 두 명. 그래서 아, 야, 그 둘은 진짜 제대로 캐스팅했어 이런 말. Far-fetched. Far 멀죠. 먼. Fetch는 뭘 잡아오다는 건데. 완전 동떨어진 얘기야. 영화를 딱 봤는데 백두산을 봤어. 지진 뭔 It's a far-fetched movie. 이러면 이건 택도 없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Far-fetched. 이거 나왔네. 이거 안 했나? Remake. 여기까지 갔고요. Femme fatale. Fatale. 불어. Fatal 하면 치명적인. Femme 하면은 female 여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 한번 보면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Femme fatale 하면은 이제 최고의 여자 뭐
독한 여자 아니면 치명적인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Flashback. Flash는 번쩍거리는 거.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쩍하면서 뭔가 회고 회상 이런 것 이런 뜻. 자, 이거 봤죠? Girl next door type. 앞에서 옆집에 사는 여자. 아, 그냥 평범한 여자. 그렇죠. 완전 멋진 여자는 뭐였죠? Gorgeous. Gorgeous 그런 말 쓰는 거. 자, 좀 이따가 저번에 좀 드렸잖아요, 거기. 곧이 한번 더 볼게요. 자, macho. 이거는 뭐야? 그냥 가부장적이고 막 지가 대장인 줄 아는 뭐 마초. C. Plot twist. 플롯이 뭐였어요? 줄거리 구성. 근데 트위스트는 뭐다? 꼬우는 거. 그래서 줄거리를 완전 비틀었다. 자, 무슨 말일까? It's a plot twist. 당연히 죽을 거로 생각했는데 It's a plot twist.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요? 막장. 막장. 본인이 주로 즐겨보는 드라마 말고 그것도 비슷한데 반전. 아, 완전 반전인 거 있지? 뭐 이런 거. 플롯 트위스트. 플롯 트위스트.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서로 반대말?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예측 가능하단 말이고 이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반전이었다. 룰메이크는 다시 만든 거. Sequel. Sidekick. Snooty rich type. Vil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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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악당. 치한 막 그 있잖아요. 막 여자 납치해 가지고 막 팔아먹고 이런 애들. 아, 얼마 시간 하나 나도 한 번씩 해 보고 싶어. 그다음에 스누디 리치 타입은 부잔데 스누디는 아, 부잔데 그거 뭐라 그러지? 좀 악질적이고 이렇게 막 돈도 안 쓰고 막 그 스누디. 되게 이렇게 꼬장꼬장한 거. 아, 참 어렵다 우리 말. 이거는 못된, 그래, 쉽게 하자, 그냥. 못된 부자 새끼, 뭐 이런 거. 완전히 그 돈만 많고 그런 새끼 아닐 때, it's a snooty, you know, rich type. 이렇게. Sidekick은 보조, 조수. 메인 캐릭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럴 적에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웃기는 놈. 이렇게 보조를 이루는 놈. 뭐 이런 거. Sidekick. 옆에서 차주는 놈. Sequel은 속편. 1편 나왔으면 2편 이런 거 이런 뜻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연습 좀 해서 이런 용어들 한번 익혀보고요.